안녕? 난척주의 요정이야 다음은 말은 해도 알지. 그럼 안녕? 패션 코인. 뭐야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형! 아 근데 저장을 안 했나? 젊은 시절 사진 본 적 있어. 우리 할아버지 존자림. 아니 저장을 안 했... 아 저장을 안 했구나. 저장... 형 링키트 요즘에도 열심히 하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진실은 언제나 하나. 코난 성대모사 해적 물결표 PPS. 일로 한 명 보내고. 아니 어제 했잖아 이거. 까먹을 수가 없지. 응? 이거 오프닝 노래 일본판은 보컬 나오는데 한국어판은 삭제돼서 너무 꺾다. 게임 시작도 하기 전에 능지 이슈. 아 이거 나 어제 했었는데? 아 내가 어제 했던 거 아닌가? 김도님 레이튼 시작하고 자꾸 인중 눌러서 코가 길어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두 번째 마누라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머시룸님도 51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제 했던 걸 까먹을 리가 없지. 했던 걸 까먹을 리가 없다. 이것도 했던 거지. 이것도 했던 건데. 17김도와 22김도를 비교했을 때 능지 스탯은 누가 더 좋은가요? 아, 네, 엔젤 이너스 99님 17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귀엽다. 기억 초기화. 안 돼. 갱신. 멈춰. 와. 나 이거 완전 겜잘스 아니냐? 겜잘스? 응? 안 되잖아. 그럼 너. 야! 아유, 어제 한 거야. 어제는. 어제는 어제의 김도가 풀었으니 당연히 못하지. 오늘은 달라. 아이 내 이거 까먹을 수가 없다네. 이거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불과 어제 한 건데 이걸 까먹었으면 그거는 응? 그럼 안 되는 거야. 러블리 케이프 코트? 뭘 입어볼까 이번엔. 레트로 셋업 좋아. 이것도 어제 봤잖아 이거. 나 이거 빠르게 넘길게요. 아 이거 저장을 안 해가지고 이거 봤던 게 저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어제 그 레트맨 에피소드까지 했지.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템즈 스토리? 아, 이번엔 여객선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 이거 자동 저장이 없어. 아, 클라라 에드워즈 호. 뭐야, 보급형 호화 여객선이라고? 애초에 보급형이라는 단어랑 호화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데?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등이 가렵지? 잠시만. 아, 걸프레처가 좋구나. 그 일곱 대부호의 리더격인 그 아줌마. 와, 호화 여객선 티켓. 배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갓경과 이경이 구분은 하면 갓경, 안 하면 지경이다. 그러므로 지금 갓경이다. 제럴디는 또 왜 왔어? 경감은 또 왜 왔고?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재밌나? 멀미 날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하긴 해. 2등 특실. 같은 방이야? 그러니까 제럴딘이랑 카트리가 같은 방이고 노아랑 아까 경감이 같은 방이야? 걔는? 아, 스컷이었어. 이런 곳에 왜 가만히 서 계시죠? 선실 앞에 수수께끼가 떨어져 있어. 역시 수수께끼가 있었구만. 다트 입문. 다트판에 다트를 세 번 던졌더니 전부 서로 다른 점수에 꽂혔다. 가장 낮은 총점은 몇 점일까? 잠깐만. 가장 낮은 총점? 당연히 35점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도 뭔가 함정이 있겠지. 잠시만요. 경고문 딱 띄워주고. 서로 다른 점수에 꽂혔다. 가장 낮은 총점은 몇 점일까? 빵점 포함해서 15점이 아닐까? 15점. 하나는 빗나갔다고. 아니야,
다빈 나갔으면 아 다빈 나갈 리는 없겠구나. 그럼 15점이지. 수수께끼 15점. 결론이 보이는 걸? 정답. 당연한 결과야. 그래 하나는 안 맞은 거지. 그래서 빵점이 된 거지. 무조건 맞췄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면 깰 수 있다. 훌륭해. 리스스케키프리는 마치 길몬드 감독님의 명작 음속을 초월한 집배연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마지막에 엄지손가락을 들며 늪에 가라앉던 감동적인 장면과도 같은 카타르시스와 상쾌함. 그리고 근데 제럴딘도 영화 좋아하잖아. 뭐 씨랑 잘 맞지 않을까? 하마나 안녕하세요. 폐가 정말 멋지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수께끼 낼라 그러지. 각 잡는다 또 이거. 아니야? 아니네. 여기도 뭔가가? 저거 사람 맞추고 최고점 맞췄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건 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매지컬 주머니도 있나요? 매지컬 주머니요? 존재하지 않을까? 이자 등받이가 또각하고 부러져서 쓰게. 아이고 희마리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의자가 수명이 다한 게 아닐까? 아무튼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허리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와 좋다. 가방 속에 뭘 넣고 다니는 거야 대체? 마, 나댄 말이야. 레이튼 교수 하면 마을이 가짜고 인간도 가짜고 어라? 갑판에 올라간다. 서랍 안에 뭐 없나? 반짝! 반짝! 수수께끼까지? 아 수수께끼를 서비스로 넣어줬어? 오 크루즈선 보이는데 이 게임 타이타닉을 배경으로 한 게임인가요? 전에 했던 문제랑 약간 비슷한데? 어디 보자. 멈춰라. 내가 평범한 승객인 걸 어떻게 알지? 어림도 없지 수수께끼로 증명해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지? 저는 쉽게 풀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깊숙이 길을 틀렸으니 못 지나간다. 아 뭐지? 나 전에 어떻게 했지? 뽀록으로 했나? 거 채우고 좀 마시면 되겠구만.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생각을 해, 생각을. 일단 이거 보고 다이아드 생각나면 아재인가요? 일단 4-3으로 나눠. 나 4-3으로 나누고 이쯤 되면 얘네는 대통령 선거도 수수께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직구 공덕 해제하는 문제가 저렇게 나와야 1티어 싹 가능인데 아크크. 아 이러면 원점이잖아. 그러면 6-1로 나누고 3-3-1 아니야 김도식 막누르기 발동. 아 네 숨쉬고 심상사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설마 선거 수수께끼를 틀렸으니 이 사람을 뽑아야 한단다 해서 그 축제관이 예스! 파악했어. 예스. 이것이 진실이다. 예스. 아 나왔다고 하지 말고 기적이 시야라고만 하라고 이리움 크크. 휴. 반짝. 선실. 아 여긴 보통이구나. 어? 지금 인성지라는 거야? 그래도 많이 오셨네. 이제 30분이면 엔딩 보실 돈 리리움 크크. 뭔 소리야. 그냥 방이면 김도! 좋은 거구나. 우와! 감사합니다. 김도! 스케!
뭐? 갑판 구경하러 가자고? 하던 대로 망치로 다 죽이고 부숴버리면 안 돼? 응? 서랍 안에 수수께끼가? 아, 또 울거먹기야? 아,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구만. 자, 보자고. 자, 봐봐. 생각을 해봐. 10 9 원래 레이트는 번호 붙은 돌려막기형 퍼즐이 가장 악질이다. 나이트에어 행사 9 저기가 마지막이 돼야겠구나. 그럼 7이 마지막이고 9 5 6 7 3 3 아니야 잘못됐어. 이게 아니야. 리셋. 지금 다크 소울 3 켜서 암흑자로 시작해도 김도레이튼보다 빨리 클 가능?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거랑 이거야. 2하고 4. 지금 2하고 4는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카드를 다 쓰려면 3, 8 7, 9 7, 9를 나눠야 돼. 그리고 2가 마지막이 돼야 돼. 저 2가 마지막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3, 8을 마지막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고 역순으로 가보자. 5, 9, 7 아버지 도와드리다가 디스크 나가서 수술하는데 그 전까진 방송해줄 거지? 9 9 아유 쾌차하십쇼. 아유 건강하세요. 얼른 나으십쇼. 화이팅. 9 9 9 4 4, 7 6, 5 정답! 봤냐? 봤지? 격려 덕분에 요새 일 잘하고 있어. 항상 고마워. 머리 쓰는 김도 너무 섹시해. 아유, 감사합니다. 수라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괜찮을지는 운에 달렸군. 오! 멋지게 정답을 맞춰. 아, 네. 질레트 빨래판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프로즌 레몬 타르트. 아, 네. 사이코로 사이코님 만원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최종 합격이 되셨다고 알리세요. 인도 치즈법으로 최종 합격이 되었다고 알리세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짝 반짝 똑같은 책 속에서 수수께끼를 못 푸는 사람들은 딸개 취급을 받나요? 글쎄요. 이 사람이 선장인가? 선장의 가능성이 높아. 클라라 에드워즈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장입니다. 레이너드. 선착장을 벗어난 후 템즈강으로 내려가 먼 바다까지 나갑니다. 먼 바다에서 파티를 즐긴 후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나도 저런 배 타고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디든지. 근데 나 배멀미 할 것 같아. 템즈 스토리. 사건이 일어나겠지. 에질런트? 아, 얘도 일곱 대부호구나. 선박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네. 대부분은 얘나 지금이나 다라이가 큼직하군. 아, 또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 호령. 해병들이 깃발을 가지고 있다. 호루라기를 선택하고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가 나타난다. 모든 해병이 깃발을 올린 상태로 만들자.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일곱 대부호 전원이 첫인사가 수수께끼 같은데. 아, 이거 이제 실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지. 정답. 제일 성격 더러운 완고 한 명한테 호루라기 5번 올린다. 두뇌는 어려졌지만 몸은 그대로 정답을 모르는 명탐정 도난. 그런가?
정답 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깃발 들어 하면 전원이 든다. 왓? 외생남 김도님을 12개월째 구독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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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거기 예쁜 아가씨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삼정 도난을 28개월째 시청 중입니다. 아, 네, 킬버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나 왜 웃었냐면 저 움직이는 이모티콘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대부 아저씨는 말할 때마다 왜 북극춘 포즈로 어깨를 으쓱거리시지? 감사합니다. 다 손들게 하려면 호루라기가 아니라 총을 쐈어야지. 뭐야 다들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 빠졌네. 2열 종대로 안 서. 그렇지. 바로 이거야. 파악했어. 정답. 이것이 진실이다. 아직 누구한테 구독한 적이 없는데 진지하게 구독 마렵게 하네 저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오, 파티. 아니 내가 전구니까 저 랩하는 김도 이모티콘 나오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저 롤 할 때도 얼마나 저거 많이 쓸까. 죽을 때마다 이제 저거 쓰는 거 아니야? 뭔가 되게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아, 모바일도 이제 움직여? 아,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나? 뭐 언젠간 또 움직이겠지. 실제로 하셨잖아요. 아, 저거 이모티콘 움직이는 거 안 보이게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정신 사나우면은 끄셔도 돼요. 자기만 이제 안 보이게. 킴도어리즈 대충 심한 말. 아잉, 피터랑 같이 기념사진 찍을래. 저 안경 쓰고 뭐라 하는 콘 띵크. 김도 띵크 하는 거 같아. 바다에서 준 냄새나는 돌. 반짝코인 날견. 뱃머리입니다. 반짝 10원. 아, 네, 와빠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도 커플이 또 없나? 자, 그럼 가볼까? 1년 5개월 만에 20개 친구랑 술 마시기로 했는데 날 용서해줘. 마스크 꼭 쓰고 가시고 5인 이상은 모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술 맛있게 드세요. 두 명이면 괜찮지. 와, 뭐야 이 요리. 고급 요리. 근데 나는 확실히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좀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 들어. 마음
마음이 약간 살짝 편해졌달까? 오늘 밤 클라라 에드워즈호의 기념비적인 첫 항해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급형 호화 여객선 1호입니다. 야, 이런데 1박 2일 가면 얼마나 들까? 아무리 보급형이라 그래도 2-300은 들겠지? 아니 레이튼 교수님 딸내미 홍차만 먹여서 그렇겠지? 왜 애가 먹을 거면 눈이 돌아. 2-300은 앱하고 한 100, 100, 200? 얼마나 할까? 500이요? 500? 아, 1박 2일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되지 않을까? 담임쌤님 24개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한 100에서 200 사이일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보급형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잖아. 아, 네, 꽃밤님 19개 구독 감사합니다. 한 100 정도 하지 않을까? 100에서 200? 엄청 비쌀 수도 있어. 패티 무슨 요리부터 먹을래? 내가 가져다 줄게. 아, 피터 너무 젠틀하다. 근데 요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고민돼. 어머나, 정말 호화로운 파티네요. 아주 멋졌다고 친구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진짜 맛있어 보인다. 20년 기준 아시아 크루즈 파티 제일 비싼 건 $3,200고 싼 건 $632. 아시아 크루즈 파티 몇 박 며칠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나? 몇 박인지가 중요하지. 1초? 1박 2일 30에서 50 정도. 오. 그렇구만. 아,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기왕 갈 거면은 엄청 좋은 걸로 한번 가는 거지. 그리고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바로 타이타닉 어? 바이올린 연주해버리기 그냥. 근데 평균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가 가는 파티인데 가능할까? 그래선 안돼 그래선 안돼. 벌써부터 죄송소리 하면 안돼. 나 한번 가보고 싶긴 해. 이모티콘 보자마자 못 참고 제가. 아, 호빠님 감사합니다. 크루즈 한번 타보고 싶다. 여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아, 근데 난 이런데 타면은 무서워서 막 구명조끼 입고 잘 것 같아. 쫄보라서. 게임? 방금 여신상에 낙찰권을 드리겠습니다. 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준다는 게 아니라. 야, 근데 저런 거 가지고 있으면 어디 뭐 속 편하게 살겠냐? 누가 집어갈까봐 어떻게. 에질런트 뭔가 80살이 된 김도 닮은. 말이 여신상이지. 금송아지잖아, 금송아지. 감사합니다. 형 나중에 저런 데서 정모하자 동상 대신 형이 저런 옷에 선글라스 쓰는 거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아청이 닦다가 조사관이 와서. 그래, 낙찰권을 또 팔면 되니까. 조금의 맞이했는가? 근데 팔 수 있을란.
네 개의 천사상을 찾으셔야 합니다. 야, 근데 그런 이벤트 하면은 배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뭐? 기관실? 기관실부터. 내 기관실 열어줘도 되는 거임? 경감님도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개의 천사상을 찾으면은 저 황금 여신상을 살 수 있는 낙찰권을 준다 이거지. 근데 이제 얘네들은 뭐 형사의 탐정이라서 어? 아 이런 건 내가 잘하지 이러면서 도전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고. 아, 네, 공원의 개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기관실 가기 전에 뭐 있나 보자. 나 이거 며칠 전에 이거 봤어. 충혈할 때쯤에 유보트로 변신하는 거 맞지? 아니, 타이타닉이. 아, 진짜 맛있겠다. 나는 그 배 나오는 영화 중에선 나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인가? 그 뒤집힌 배에서 탈출하는 영화 있어. 옛날 영화 유명한 거 있거든. 그거 진짜 되게 가슴 졸이면서 봤잖아 어렸을 때. 옛날 영화 있어. 그 영화 몰라? 아 그거 되게 유명한데 나름. 샤크 토네이도? 아 그거 아니라고. 아 제목 그냥 포세이돈이야? 아 그냥 포세이돈이었나?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여기 뭔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아 포세이돈 어드벤처 맞아요? 아 맞아. 그렇구만. 40년 전 영화야? 아 그렇게 오래됐어 그 영화? 되게 오래됐구나. 아 네 타코야키 한입송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영화에서 제일 멋있었던 게 이제 딱 마지막에 어떤 남자가 내가 희생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희생해가지고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되게 감명 깊었다 할까? 걔가 선장이었나? 아 여기 뭐 있다 여기. 전쟁의 여신 카드. 수수께끼 없나? 야씨 40년 전 영화인데 뭔 스포야. 이제 보컨 뭐 나 때문에 알았잖아 지금. 40년 전 영화인데 가자. 아 유튜브에도 있어요? 아 그래? 유튜브에도 풀렸나 보네. 환갑대 보려고 아껴놨다고? 야 니들 이거 잘못 건드려서 고장나면 어? 배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건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들어와도 되는 거야? 짐을 옮기는 크레인의 스위치입니다. 천사상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왔는가 BODY. 야, 이게 공포 영화면은 야스를 한 사람부터 죽는다고.
천사상이 어디 숨어있는지 나도 몰라. 하지만 이거는 애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님들 공포영화의 법칙 모름? 어? 야스한 사람 무조건 사망. 뭐야 막 눌러봐 그냥? 저 만두처럼 생긴 아저씨 설마 머리카락을 귀 위쪽에만 기른 거임. 아홉 개 중 세 개의 보석이 들어있다. 스위치를 선택하면 보석이 승상자가 주위에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 두 개. 한 개. 왜 하루에 한 번 야세 아니면 똥 얘기를 꼭 하는 거야? 한 개. 두 개. 약간 지뢰찾기 같은 거지? 한 개, 한 개. 그것이 김도 방송이니까. 근데 총 세 개가 들어있으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한 개면.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 파악했어. 정답! 수수께끼는 돌 수 있으니까 수수께끼인 거라고요. 아 너무 쉽네.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는 조심스레 열고 안에 누구 있나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 여신상? 아 천사상. 오케이. 바로 하나 찾아버리기. 아, 너도 찾았니? 아, 여기는 쉽게 숨겨놨다. 아무튼 좋은 엔진이라는 뜻. 하고 머리만 남아서 통에 계신 분 나오나요? 더블이 와라 이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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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선박 기관실 미친 듯이 시끄러울 텐데 음악에도 안 꼈네 코피야. 반짝. 증기를 조심해. 뭐 있다. 거품이 나오는 수수께끼의 장식 발견. 반짝. 응? 사다리 수수께끼? 안전한 사다리는 층마다 한 개입니다. 오른쪽에는 안전한 사다리가 두 개뿐? 4층에서 오른쪽 하면 안전하다. 자, 어디 보자. 자, 4층에서는 오른쪽으로 하면 안전하다. 그치? 오른쪽에서 안전한 사다리는 두 개뿐이니까 1, 2, 3층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층마다 하나니까. 경찰이 가로막은 곳을 지나갈 순 없다. 안전한 사다리는 오른쪽에는 안전한 사다리가 두 개뿐이다. 두 개. 그럼 하나는 이미 알았고. 경찰이 가로막은 곳은 지나갈 수 없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이거겠지.
그리고 경찰이 가로막은 곳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거겠지. 이것도 아니고. 근데 오른쪽에 안전한 사다리가 두 개뿐이랬잖아. 세 개일 수가 없어. 다시 초기야. 두 개뿐이랬으니까. 이렇게 가버린다면. 정답! 이 정도로 우는 소리를 할 것 같나? 어떻게든 이겨내야겠군. 또 뭐 있다. 다음 장소로 이동. 있지 피터. 이 홀 아까보다 넓어진 것 같지 않아? 잠깐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여신상 사라진 거 아니야? 맞네? 누가 훔쳐갔다. 황금 여신상을 훔쳐갔어. 내 여신을 훔쳐가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군. 찾아내서 고기밥 밥으로 줄 테다. 이것도 막 도난이 아니고 또 누가 실수해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 게 아닐까? 근데 결국 그래봤자 배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뭐 보트 같은 걸로 가져와서 그 보트에다 실어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미 늦은 거고. 이 게임의 특성상 여신상은 이 안에 있다. 그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대출 상환으로 가져갔답니다. 아니면 뭐 배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여신상이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에 매달려 있거나 배 안에 있겠다. 둘 중 하나겠지. 아, 왜냐면 누가 이제 뭐 배로 와서 가져갔으면은 이미 게임 쎄신 거잖아. 그리고 이런 게임 특성상 여신상은 모습을 다시 드러내야 된다고 결국은. 응? 또 모나 또 과자로 만든 여신상이 녹아버린 건가? 금박 초콜릿 맛있겠다.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들키지 않고 훔쳤을까? 근데 들키면 에즐런트가 고기밥으로 던져준다는데 설마 진짜로 던지려나? 4톤에 가까운 여신상이 개눈 감추듯이 사라졌다. 크레인. 크레인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천장이 알고 있다? 그래, 범인이 크레인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리가 달라졌다고? 뭐지?
뭔가 사라졌나? 꼭대기에 뭐 있었나? 4톤 치킨? 신상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좋다실 좋다. 아니 무슨 4톤짜리 여신상이 삭제가 된다고. 아 항구로 돌아가야 돼. 4톤짜리 순금 지금 시세로 3천억 가까이인데 그게 게임 상품이야. 그치? 알았다. 뒤 크레인으로 바다에 던져 애완. 열쇠는 하나밖에 없는데 야 그럼 네가 범인이냐? 애초에 범행이 가능한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크레인 열쇠. 선장의 열쇠가 필요하다. 선장의 열쇠가 필요한데. 범인은 금시세를 조작하려는. 야 얘 생긴 게 범인 같은데? 아닌가? 세일러야? 관상이 좀 범인 관상이야. 기관실에 출력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크레인을 조작할 수 있다. 그렇게 조작이 복잡한데 그럼 크레인으로 옮긴 게 아닌가? 어쨌든 열쇠가 선장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어야 되고 스위치까지 켜져 있어야만이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그거 훔쳐봤자 뭐 그 녹이지 않는 이상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원한이다. 복수를 하려 그랬다. 뭐 경쟁 회사의 그런 몰락한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네. 그래, 기관실에 있는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된다. 크레인의 스위치는 꺼져 있었다. 기억이 안 나. 그래, 꺼져 있었을 거야. 크레인 스위치를 조사해보자. 누구? 막심이 이미 훔쳐가고 황금 문학화상을 만든 게 누가 버린 거야? 다 과자로 만들어져 있던 거야. 빨리 막심 불러와. 레바. 이게 그러니까 크레인을 조작하는 레바다. 너 좀 수상하다. 네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수상한데? 반짝 반짝. 조작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니까 막심만 있으면 뭐든 훔쳐낼 수 있어. 막심 나랑 일 하나만 하자.
아 빛이라고 생각이라면 뭐 이름이 보일러야. 그래 스위치를 조사해보자. 어디였지? 이거였나? 이게 크레인의 출력 스위치다. 스위치를 누군가가 켜서. 혹시 지금 방송을 하는 게 막심이 만든 모나카 김도고 김도는 크루즈 여행을 갔나요? 아 갑자기 꺼져 땡기네. 저게 바로 니거빌치라는 건가? 아 그렇다 그런가?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가? 여기서 누가 스위치를 켜주고 위에서 누가 조작을 해가지고 공범이 있는 거지. 2인 1조라거나 범인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네가 공범이냐? 선장도 항해사 출신이고 크레인 조작은 세일러가 담당할 때가 많다. 세일러가 좀 수상한데. 아니 뭘 알아냈지?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고. 아 세일러. 그럼 크레인 스위치는 누가 올렸는데? 그치 열쇠도 있어야 되고. 15분 동안에 기관실에 가서 스위치를 켜고 조타실로 돌아와 크레인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드가 앨런 돈님 오늘도 흥미진진하신가요? 뭐야 전부 다 공범인 거 아니야? 선장이랑 세일러랑 보일러랑 다 공범인 거임. 더 거대한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 이 사건엔 어마어마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건가? 게다가 범인은 아주 지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자. 그 사람일 리 없어. 맞아요. 이 사건의 범인은 냉정할 뿐만 아니라 이 배를 잘 알고 있죠. 제럴딘 씨 말대로요. 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또 자작극이야 그러면? 또 자작이야? 대부호 아니야 또? 일단 선장은 이 배는 처음이라 그랬고 대부호가 이제 이 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었잖아. 천사상 찾기 게임을 또 하는 거라고? 범행이 일어났을 때 배는 바다 위에 있었다. 즉 범인은 지금도 이 배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 천사상을 다른 배로 가져갔다면 이미 갔겠지. 다른 배는 보이지 않았다. 잠수함이면 어쩔 건데. 잠수함일 수도 있어. 근데 뭐 4톤짜리를 잠수함으로 가져가기 힘들긴 할 것 같아. 어쨌든 천사상은 이 배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범인도 이 배에 타고 있다. 사라진 여신상을 찾기 위해서 범인을 천사상 찾았다. 찾기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네티 같은 머리를 한 여자가 있어. 오, 1등 특실. 정답. 도전이 대규모 비환으로 가져갔다. 자기 과시하려고 또. 피터, 여신상은 어디 간 거야? 오, 특실. 여기에도 천사상이 숨겨져 있다. 아, 천사상 찾기 게임을 하면서 어? 조사를 한다는 뭐 그런 취지구나. 어차피 뭐 탐정이 형사라서 그냥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구실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수수께끼 금동 현상이 온 까투리. 오! 코인. 비트코인. 반짝! 또 지도 수수께끼야? 해도 보물 사냥꾼. 해저에 잠든 보물. 형태가 다른 유적을 3개 연결하면 생기는 정삼각형의 중심에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한다.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응? 서로 다른 유적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 선에 얽매이면 안 돼. 그럼 답은 쉽게 나오지. 정답. 파악했어. 내 눈은 속일 수 정답. 없어. 디렉터 딸내미가 못푼 문제 뭐하다가 수수께끼로 냈다는 게 정설. 모나카 시계 바늘, 동산 앵무새, 말라깽이 근육이 여러. 이것이 바로 과학. 좋다실로?
해저에는 보물이 잠들어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해저? 설마 누가 일부러 여신상을 바다에 떨군 게 아닐까?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꾸밀라고? 일부러 바다에 금 여신상을 떨군 거임. 링버즈, 링아버즈? 네가 범인이지. 나는 이 대부호가 범인이라는데 한 표. 여신상 원래 누가 만지면 밑으로 들어가는데 뭐? 롤스로이스 아니야? 아, 너 수수께끼야? 섬의 비석. 썰물이 되면 바닷물에 잠기는 섬의 비석에 이상한 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 모양은 섬이 바다에 잠겼을 때 시간을 나타낸다고 한다. 몇시 몇 분일까? 만약에 잠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크크, 무언가 되고 싶다. 수십 톤짜리 금조각상 바다에 떨궈서 찾아야지. 크. 물에 잠기면은 반사되는 부분도 있겠지? 그러면은 대칭으로 한다 그러면. 바다에 잠겼을 때? 거의 다 맞춰놓고도 헤매는 김도짱. 알았다. 수수께끼는 해결됐어. 대답을 이미 알아차리고 말았으나 돈의 칸이 적어서. 자, 이렇게 잠긴다고 하면은 이 물에 비칠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어렵게. 정답. 초코수 김도 그는 가시야. 8시 30분. 와. 아, 네, 정지은 님 6개월로 감사합니다. 깜짝스 아니냐? 깜짝스? 응? 이거 다음 걸로 어떻게 넘어가? 여기 다음 걸로. 아이씨. 아, 됐다. 확인을 눌러야 되는구나. 이걸로 괜찮을지는 운에 달렸군. 어떻게든 이겨내야군. 정답! 안녕하십니까 김도님, 혹시 서울대에 재학 중이신가요? 아니요. 경감님 흑드라군 같은. 아무리 봐도 자작이야. 자작인 것 같아. 이 녀석이 꾸민 음모라고. 에질런트가 범인이야.
전성관. 아 진짜 옛날 뱀가 보다. 시대 배경이 되게 옛날인가 봐. 원래는 뭐 마이크 같은 걸로 하는데 이제 저거를 김도는 관을 연결해서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 석사 학위 중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크레인은 있는데? 뭐 전기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기 있는 건가? 용사와 공주가 미궁에 갇혔다. 방향 버튼을 누르면 두 명이 동시에 이동한다. 에휴 이거는 쉽지. 이거는 뭐 그냥 응애 난이도지. 이 아저씨 일반 능지겜은 처참한데 까투리 퍼즐은 잘하네. 첫 번째 증후군. 전성관에다가 소리 지르고 장난치다가 그거 듣고 함규 올라온 함장님한테 그만. 전복 임도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서 응애를 못 푼다. 빙고. 이러면 어떨까?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12번? 아 12번도 돼? 오. 김도 형 중간에 끊어봐서 그러는데 형한테 쓰고 깬 문제도 있어. 아직까진 없어요. 근데 별로 쓰고 싶진 않아. 쓸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그럼 저 관을 통해서 스위치를 올리라고 말한 걸까? 공범한테? 힌트를 본다고? 그럼 유튜브 각이 안 나온다고? 전성관. 홀로 가자.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큰 것 같지 않나요? 파티 때는 조용히 했는데. 엔진 소리는 커졌는데 속도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이 엔진 소리는 뭘까요? 뭘 모르네. 여기서 힌트 보는 게 리얼 유튜브 각이지. 엔진 소리가 커졌다. 뭔가 엔진과 관련된 곳에 천사상이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천사상이 어디 걸려 있어가지고 부하를 주고 있는 거지.
여기에 숨겨져 있다. 손사상. 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나? 방장님, 킴도라는 사람이 자꾸 스포하고 추측하고 하는데 아이, 방장은 누적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참고 봤는데 왜 5시 반짝 코인은 이 약물로 안 드시는 거예요? 그건 전 제 캠인데요. 조각을 고르자. 표정을 보니까 야식 뭐 먹을까 커피하고 뭐 하면서 놀까 하는 얼굴인데. 아네 야돈 테일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정답인 것 같아. 왠지 알아? 봐봐. 내가 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려줄게. 저 도형을 다 합치면은 이게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김돌이 왠지 패기 합쳐서 도화블로 쏘한 비라는 생각이 들어. 비일 것 같은 느낌이. 저 석조물마저 부숴버리면 이런 문제 따위는 풀 필요 없지 않을까요? 비. 비 비. 비. 이러면 어떨까? 그냥 눈을 발견할 때부터 깨져 있었다고 하면 안 돼? 아 그렇다. 조각 모양은 의미가 없다. 안 되잖아.
거 그냥 대부호한테 저거요 물 하나 새로 사달라 하죠. 인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오히려 살짝 깨져 있는 게 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저 배가 귀신 들린 배 같아. 배를 버려라. 하! 어리석김! 틀린 대가를 치러라! 으악! 내 반짝 캐럿이! 키싸마! 지에이치 미닝 오브 도 그러다 저대로 전시해놓고 쟤네들도 수수께끼 풀라 그래! 저거 현대미술 아니냐? 깨진 모습이 예술인데. 혼수배를 흘리지 말라고 게임에서 반짝 코인이라는 자원을 주는데 이 악물고 안 쓰네. 파악했어. 근데 조각 다섯 개 중에 하나만 진짜면 나머지 네 개는 어디서 난 거야? 안 좋은가 봐. 빨리 맞춰. 나 잘 때 궁금해서 잠 안 온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나의 무지와 오만 죄송합니다. 그깟 반짝 코인이 아까워서 반짝 캐럿을 태워. 반짝 코인은 다시 모으면 되는데. 에이, 에이다. 에이. 에이. 에이야. 봐봐. 에이야. 에이. 이 문양이 이거 두 개랑 같잖아. 딱 삼각형을 이루게. 어? 에이, 에이 같아. 솔직히 이거 답 맞추고 풀이 나올 때 좀 억울할 문제 같은 거 어이없어서. 이러면 어떨까? 이럴 수가. 형! 잘 봐. 문제를 잘 보라고 형이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라고? 자, 정답은 여기 조각들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조각 모양은 의미가 없어요. 1월 2일. 아, 이게 개수라고 한다면은 C가 맞아야 되는데 C가 아까 아니었고 ABC 다니었는데. 도시에 있는 민문이가 정답 아닌가요?
궁금한 게 틀릴 때마다 보석이 줄어드는데 영원 되면 게임 오버 있어요 이 게임. 오지선다에서 세 개나 빗나간 게 오히려 운이 좋은 것 같아. 로또 한 번 할까? 제법 어려운 문제인걸? 게임 오버 되는 건 인도인 메세코 군입니다. 와 1 2까지 실패했어. 쓰게 파악했어.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야. 만세. 김도님 채널에서 회원님의 42개월 구독 기념일을 알리세요. 신93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 좀 억지 아니냐? 이것이 쓰게. 이제 포인트 배팅하는 우리의 심정을 알겠지요? 아 문제 틀린 거 아니라고. 보석 20개 주고 천장 찍은 거라고. 위에 유리타워의 꼭대기? 꽝! 지금 솔직히 설명해주니까 겁나 억울하지? 화내지 말고 카메라 보면서 활짝 웃으세요. 아 네 승윤이님 감사합니다. 꼭대기. 아니 이게 뭐야 하기 5초 전. 그래 둥그런 장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내가 말했지 어이가 없는 풀이라고. 아 네 번째 청사상이 거기에 있다고? 퀴즈 낸 사람 나오라고 해. 천사상은 저 요리타워 꼭대기에 동그란 장식 안에 숨어 있었죠.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문제가 억지스럽긴 한데 사실 4번 틀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답니다. 네가 먹었니? 아, 크크 눈깔 돌리지 말라고. 요리타워 옆에 있는 젤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 떨어져서 젤리에 박힌 거구나. 저 동그란 게 그거였구만. 여러분 정답이 억지 같나요? 레이튼 애니 보고 오세요. 3만 배는 더 억지입니다. 긴도. 왜 젤리 속에서 나온 걸까? 그냥 떨어진 거 아니야? 배가 흔들려서? 배가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레이튼 교수 게임 아니랄까봐 문제 기묘한 거 보고 마치 무언가가 잡아 끄는 것처럼요. 천사상이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아 여신상. 뿅! 이렇게 나온 김에 문제에 나온 것처럼 위로 올리는 애 줄 수 있어. 좀 급해서 그래 빨리. 출제자에 대한 내 분노는 풀 수 없으니 수준 깨기는 아닌가 보다. 해결. 하다못해 같은 방향을 보는 걸로 해주면 안 됐던 걸까?
설마 그런 곳에 여신상을 숨겼을 줄이야. 배 옆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하긴 수수께끼들이 얼마나 개소리였었으면 걔도 사람 말을 하겠어. 아니면은 그 선수상처럼 선수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거나 뭐 둘 중 하나겠지. 배에 매달려 있거나. 그 이야기?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 지을 것인가? 여신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돼요. 소리야. 그런데 여신의 미소를 독점하려 한 인물이 이 중에 있습니다. 그 범인은? 아, 미소를 독점하려 했다. 아, 잠깐!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범인이 누구인지보다 여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쪽이죠? 아닌데? 다 궁금한데? 아니 보통은 범인이 먼저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여신상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야, 무시하기냐? 여신상이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여신을 훔쳐가서 숨겨뒀지만 그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훔쳐갔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옮긴다는 거야? 맞자, 4톤이나 되는 여신상을 어떻게 옮기겠나? 설령 어딘가로 옮겨갔다 해도 이 배 밖으로 가져갈 방법이 없네. 있어요. 여신상을 이 배에서 육지까지 옮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신상은 바로 바다 밑에 있습니다. 떨궜어? 대체 무슨 소린가? 무게가 4톤이나 되는 여신상을 육지까지 옮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여신상을 바다에 가라앉혀 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신상은 지금 이 배에 묶여 물속에서 육지로 옮겨지고 있죠. 범인은 이 파티가 끝난 뒤에 여신상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선장님, 바로 당신입니다. 뭐야, 선장이 범인이었잖아. 그리고 이 배의 선원 모두가 공모자죠. 아, 다 공범이었구나. 이거 당신들은 연맥이라 그런 거 아니야? 여신상의 미소를 독점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여신이 아름답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입니다. 단언컨대 당신들은 바다 위에 가장 완벽한 성희롱 범이에요. 뭔 소리야 갑자기? 성희롱? 수수께끼래. 아니 그건 아니지. 그렇게 안 봤는데 범인이었어. 무서운 사람. 크레인을 조작하는 열쇠는 선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미리 세일러 씨에게 넘겼죠. 선원 전부가 공범이면 이제 카트리도 바다에서 실종되고 미제 사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미소는 꼬르르르르 모두에게 공평하게 꼬르르르르. 아, 야발 꺼내줘. 골드가 심해로, 실버로, 실버사로. 와우! 형도 골드긴 도였어. 다시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네티 같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랑 선장이 다 짜고 여신상을 바다에 빠뜨려서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이 게임에서 걔가 제일 개소리를 덜 하는 것 같은데. 네? 김도님 나쁜 말 하게 해주세요. 근데 왜 복수하려고? 뭐에 대한 복수지?
안심하게. 사건은 해결됐어. 야 근데 이번 사건이 거의 최초로 범인이 잡혀가는 에피소드 아니냐? 신상은 대안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회수해. 예. 원래 그쪽 애들이 피규어에 환장하긴 해. 난 이해 한다. 돈에 눈이 먼 욕심쟁이 같더니 같은 뱃사람으로서 상종할 수 없는 종자군. 이게 애교 게임이 아니었으면 얘네들 다시 육지 못발 벌든 일이. 그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는 뱃사람이기에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럴싸하네. 난 초대형 환풍기에 여신상이 빨려 들어가서 하늘로 날아간 줄. 예, 왜 또 뭔 소리를 하려고 또. 레이너드 씨는 지금은 선장으로 고용되어 새 배에 타고 있지만 원래는 추후와 여객선으로 유명한 그랜드 엘리자베스호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불경기로 경영난에 빠진 회사는 그랜드 엘리자베스호를 매각하고 선원들을 모두 해고해버렸죠. 당신은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친 배를 되찾고 싶었던 거였죠? 맞아. 그것까지 알아내다니 역시 대단하군. 그럼 진짜냐? 지금은 세상을 뜬 아내와 처음 만난 것도 그 배였지. 난 그 배로 돌아가고 싶었어. 내 모든 것을 바친 그 배로. 선정이 되기 위해선 출리력보단 가스라이팅이 더 중요한 것 같다. 클라라 에드워즈호에서 당신과 공모했던 선원들은 모두 그랜드 엘리자베스호의 선원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도둑이잖아. 그래. 뱃사람 시기나 돼서 이런 비겁한 짓으로. 그래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그랜드 엘리자베스호는 기뻐하지 않겠지. 하지만 네가 실드 치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그 배를 되찾고 싶었어. 브로커에게 넘어간 그랜드 엘리자베스호는 우리 회사가 사들이었네. 받은 사람은 파하고 넘어가고 없는 사람은 잡혀가는. 네? 에질런트 씨 정말입니까? 아 또 봐주는 거야 또? 정말이야. 당신은 아유 난 불쌍해. 루세가 뜯어서 씻으려고 바다에 빠뜨린 줄 알았지 뭐야. 그렇지. 돈이 되지 않는 낡은 배에는 흥미가 없네. 하지만 늘 그랜드 엘리자베스호는 달라. 자주 그 배는 없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원하는 VIP 고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여행을 제공하게 될 걸세. 앞으로는 저렴한 보급형 여객선. 아, 네. 리에 마늘러스님 44개 구독 감사합니다.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이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프로파일러는 뭘 하는데 까투리가 저러고 있냐고? 뒤, 자네가 새롭게 운항할 그랜드 엘리자베스호의 선장을 맡아줬으면 한. 진역 10년. 해당은 되는 기회도 없겠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물론이네. 그 배를 최고의 여객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흑보를 넌 간판에서 보고 있으렴. 감사합니다. 기꺼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레이너드 선장님. 저도 사실 도형이 더 잘 됐을 뿐입니다. 네, 따방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트리 씨. 카트리 씨가 만든 그랜드 엘리자베스호의 사업 계획은 정말 훌륭했네. 사건이 명작 같아 보여. 명작이야. 카트리, 미리 손을 써둔 거야? 역시 굉장해요. 카트리 씨, 수수께끼만이 아니라 감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자의 감성팔이입니다. 감옥에나 가렴. 뭐 별거 아니야. 출소하면 이미 그 배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 멀쩡하네. 저장.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동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퍼즐을 풀어볼까? 에라이. 다섯 개나 먹여야 돼? 다섯 개를 어떻게 먹이지? 그 배에서 선장을 맡아줬으면 하네. 그 배는 너가 나올 때쯤이면 참치자 미베로스. 잠깐만. 그러면 여섯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그랜드 엘리자베스호에 선수상으로 매달겠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안 되는데? 여섯 개를 먹여야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잉! 배를 버려라! 하나, 둘, 셋, 된다, 된다. 여섯 개가 되긴 하는데. 선장과 선원들 급여는 범죄 행위에 대한 거로 퉁치고 무급노예로 부려먹는다. 이쪽으로? 아, 네, 은명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한참 모자라네. 아, 네, 은명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형,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방송해줘. 아,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저 연생 부작용이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김도형보다 푸는 게 자꾸 늦어요. 아, 네일리 단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왔는가 선장? 아, 그래 선장을 맡아주게. 바닷속에 있으니. 오랜만에 술 먹었는데 확인해요. 역시 해당에는 김도커질 방송. 감사합니다. 실버 선장 김도는 매일 협곡에서 팀원들 점수를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고! 돈 준다고 나냈다. 3천억 벌 때까지 무급이다 이놈아. 감사합니다. 시작. 다섯 번. 바보들아, 김도는 클라인 버치맨이 선장이니까 팀원들을 심해로 끌고 가는 거야. 사실 김도는 팀원의 점수를 훔친 죄로 실버에서 사회봉사 중이다. 미로 잘 푸시네요. 인도 95 화면 보기 좀 치셨나봐요. 본 반응. 우리 아이는 이 게임 좀 어렵다 했고 나는 존나 어려웠다. 자, 보자. 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가야 되니까 축제관 전파녀 두리안 돈네이도 배트맨 2단계 1급 대구. 자,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자. 저는 겁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행만 바랄 뿐.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뭔가 모바일 게임 광고로 나오는 동겜에 안 나오는 미니게임의 시들 모아놓은 것 같다.
정답! 야 키키윗 어떤 추리 만화에선 옷걸이 던졌다고 사람 죽이는데 이게 뭐여 키키윗. 근데 사톤을 훔쳐도 합의로 받으냐? 특허 진짜 실무회인가? 박대가리였습니다. 어서 도망쳐! 배를 버려라! 욕! 잠깐만 기다려도 나 아직 못 풀었어. 감사합니다. 옷걸이는 피해자라도 있지. 새로 세운 건물이 풍경을 가렸다고 주장했네. 그 낙찰권의 행방은 낙찰권은 카트리한테 있는 거 아니야? 아, 낙찰권을 팔라고. 천사상도 준다고? 조건이 있네. 아, 낙찰권을 못 팔아? 아, 내 하러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3,000억인데? 에피소드 9. 그렇구나, 할배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브루클린은 초장님 감사합니다. 아, 이유가 있어서 정리를 안 한다고. 아, 런던의 대휴일이야. 3천억짜리에 융자 3천억이라니 정말 가지고 싶은 낙찰권이네요. 옛날 옛적에 수명을 관리하는 엔냐라는 여신이 런던에 내려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 왕이여, 머리카락 같은 백성들은 돌을 넘은 노동으로 아주 지쳤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왕이 주위를 보니 여신 말대로 백성들은 다들 너무나 지쳐 보였다. 왕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 여신 말대로 그 날을 대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아, 오늘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 야, 월급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안 주고 부려먹은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사건은 처음 봤어.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라네. 태준이는 저 대사를 들으며 열정도 아니고 욕정페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생일인 걸 까먹어서 선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네. 쉽지 않네. 아, 어려운 사건이구만.
아스푸아루 런던의 휴일. 여러분 대학원생이 되면 노아 같은 일상은 곧 생활이 됩니다. 꼭 대학원 오세요. 야, 준비를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같은 시간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같은 건물에서 으버. 그래서 아, 성대하게 축하를 해주려고 했어. 그래, 지금부터 준비해봐. 아, 휴일이라 여는 가게가 없으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제과점도 문을 닫았다. 선물을 못 구했다. 저희도 오늘 휴일인데요? 어? 성스러운 휴일이라고. 아이의 경감을 달 정도면 엘리트인데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냐고. 크크. 현금 뭉탱이 주면 되는데 영국엔 그런 거 없나 봐. 왜 또? 넌 또 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 멍청한 경찰에게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걔가 사람 말하고 사람이 개소리 하는 것까진 이해해주겠는데 시체가 걸어다니네? 뭐 그래서 경감은 도둑 잡으러 가고 어, 선물은 알아서 준비한다. 아, 넥타이인 줄 깜짝 놀랐네. 내일 아침 9시까지 알바 출근인 거 기억나서 김도 책임져 책임져 책임져. 감사합니다. 아니 다 휴점인데 어떻게 선물을 구한다는 거야? 누구세요? 릴리아 아스프. 아, 얘가 나 마누라인가 보네. 이런 수수께끼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래? 해피 버스데이. 또 자기 생일 아니랄까봐 생일 수수께끼네. 조각난 초를 3개 조합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자. 아 진짜 유희왕은 저리 가라네. 키키에 그저 눈 맞으면 듀얼. 남편한테 여보 이런 수수께끼를 찾았어요 하고 저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설마 3살이니? 저 수수께끼의 의미는 남편이 저렇게 조각이 날거라는 걸 의미한다. 정답!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아, 3살이었구나. 그래, 내 마음은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흐려. 런던은 안개가 어울리는 도시지만 마음에도 안개가 끼니까 좀 곤란하네. 무슨 사연이...
남편은 일 때문에 아주 바빠.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해. 나도 응원하고 있어. 하지만 가끔은 있지. 아주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오늘은 휴일이고 내 생일. 그래서 오늘 하루는 느긋하게 축하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선물도 좋지만 남편은 한시간 나는 사실 있을까 죽어 있을까? 아, 오늘 가게가 전부 쉬니까. 특별한 날. 자, 구수 페이지부터는 어린이용 게임이 아니라 19세 공포 게임으로 전환 예정이에요. 근데 진짜 가족도 내 생일 까먹었다고 하면 좀 많이 슬플 듯. 어, 수수께끼 영감님이다. 어, 수수께끼 안 저거 그냥 집에 잘 안 오는 남편이 내 연녀 만나서 추궁한 거 아니야? 반짝. 막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끔 집에 오면은 그 여자 얘기만 한다. 오늘 그 개집이 어떤 여잔지 똑똑히 내 눈에 보고 왔으니. 약간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가 아닐까? 막 뒤에서 막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어제 남편을 묻었다. 이유는 터무니없다. 뭐 없나 또? 자, 반짝. 경감님 그동안 고마웠고 육개장 잘 먹을게요. 향 좋아해요. 케이트 씨, 어서 와. 안녕. 무슨 볼일 있어? 아, 또 쉬는 날이야. 왜 열려 있으시죠? 아, 짐을 가지러 왔어. 아, 오늘 휴일이라 영업 안 해. 자, 수수께끼 정답삼은 남편과 너의 남은 시간을 의미한단다. 그 시간을 즐기렴. 반짝. 생일 선물은 남편 머리가죽을 무두질한 핸드백입니다. 오, 쉣. 수수께끼가 옷에 숨겨져 있어. 기수의 옷. 경마기수 4명이 옷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얘네들 옷 무늬를 맞추는 거야. 비는 나랑 다른 무늬고 사각형이 아니지. 씨는 나랑 다른 무늬야. 기는 나랑 다른 문이고 사각형은 아니야. 에이는 나랑 같은 문이지만 삼각형은 아니야. 사각형. 별. 김도님 잠깐 오늘 술 한잔 하긴 했는데 너무 잘생겼네요. 사각형은 아니야. 별. 그럼 얘네는 별이고
그러면 이제 다 풀렸지. 이제 여기서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자. 정답! 제법 어려운 문제군. 너무 간단하지 않냐? 감사합니다. 여기도 수수께끼 저기도 수수께끼 도시는 전력도 수수께끼로 공급하겠지. 고저스한 부채. 고저스. 고저스하다는 게 뭔 뜻이지? 멋지다는 뜻인가? 오진다는 뜻이야. 옷 좀 갈아입자. 교환. 무슨 옷을 사볼까? 이거 어때? 아니야, 이거는 좀 나중에 입고. 휴일이니까 휴일에 걸맞는 드라이브 데님 원피스로 가자. 긴도스러운 게 고저스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나라에서 정한 신성한 휴일에 여는 집이 있겠니? 해진다. 레스토랑도 쉬고. 어? 막심형제 있다고? 추리게임인데 세계의 그래, 니네들 신세 졌으니까 코스튬은 왜 없어요? 도와줘야지. 야, 뭐야, 너 또 수수께끼 낼라 그러지? 아닌가? 보조 보조 남조선 동무들은 벌집? 벌집이 있는 곳에 수수께끼가 있군. 벌집 고치기. 같은 방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빙고. 이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지. 너무 간단하잖냐. 다음. 여기 또 뭐가 있는데? 반짝. 김도희 거만한 표정. 형, 그 방법으론 막 실패할 거야. 네 방법으로도 막 실패하잖아. 왜 싸우시나요? 수수께끼? 케이크를 만드는 법. 직선으로 한 번만 잘라서 숫자 두 개를 만들려고 한다.
이 두 숫자를 더한 결과가 가장 큰 숫자가 되도록 잘하는 합을 구하자. 막심 형제 둘이 있는 거 왜 이리 킹 받을까? 7이 아닐까? 응? 봐봐. 이렇게 자르면 1, 6이 되니까 7이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1, 2, 3, 안 그러면 경감님이 죽을 거야. 5, 5, 형! 난 이제 내일 출근 때문에 자러 가볼게. 사장님 존나 미웠을걸. 오. 아, 힘내세요. 혜영 의원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6, 7, 8, 9, 9. 9. 하나는 9야. 9를 만들 수 있어. 9, 1을 만들어서. 하지만 더 큰 숫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9. 9, 9. 두 개, 두 개를 더한 결과야. 두 개를 더한 결과면은 결국 최대 숫자는 18인데 9를 두 개 만들 수 있냐는 거지. 이걸로 생각을 해보자. 9. 아, 알았다. 답은 출제자의 눈을 가리면 9가 두 개로 보일 텐데 왜 고민하지? 아, 직선으로 한번. 아, 직선으로 한번. 답을 찾는 비책을 찾았지만 여백이 부족해. 직선으로 한번. 그럼 결국 10이 아닐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난 10인 거 같아 그냥. 9랑 9더 9 더하기는 10이잖아. 제법 어려운 문제군. 뭐?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다면 결국 자기가 자기 의심하다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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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 케이크를 위에서 자른다는 발상이 잘못됐던 거야. 바로 이 케이크를 옆에서 자르면 9가 두 개가 되니까 18이 된다. 정답은 18이야. 이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지. 정답! 너무 간단하잖아. 고급 쇠고기 충권. 뭐라? 거여동에 666버거 프랜차이즈 있으면 한번 먹어봐. 개맛있어리. 666버거? 뭐지, 악마의 숫자 666 아니야? 666버거 뭐야, 진짜 있네? 우리 동네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좀 싫어하겠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케이크를 젓가락으로 잘라 먹냐고. 릴리 크크. 그래, 도와줘 좀. 케이크 만들어줘. 야, 좀 도와줘라 좀. 야, 니네 직업이잖아. 케이크 하나 정도 어떻게 안 될까? 야, 또 그냥 갔네 그냥. 경감은 어디 있을까? 도둑 잡으러 갔지.
에이 케이크본 만들겠으면 모나카프와 로경 감님이라도 만들어줘 샌드백으로 선물하게.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자. 자전거로 이동. 경찰은 모시지. 교대를 해야지. 역시 경찰은 아시는군요. 교대 안 해줘? 마치 침 잘 맞게 생기셨네요. 감이 있는진 모른다. 들어가 보자. 카트리가 수수께끼를 부는 사이 경감은 경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짜잔. 아, 또 수수께끼야? 어느 부부의 신기한 대화다. 남편이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작년 6월 30일은 7번째 기념일을 잃었지만 내년은 10번째가 되겠네.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건 날은 몇월 며칠일까? 단, 이 기념일은 1년에 한 번만 돌아오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뭐지? 잠깐, 뭐지 이거? 잠깐만, 내 능지가 지금 1년에 한 번만 돌아오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수수께끼로 고민하는 1분 1초 동안 경감의 수명도 줄어가겠지. 아니, 아홉 번째 기념일은 어떻게 된 거냐고. 이런 말장난 치는 놈 보면 죽방을 치고 싶어진다. 아니, 아홉 번째 기념일은 누구랑 보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네, 패너님 38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기념일 틀리면 남편 내년 기념일까지 욕먹고 눈칫밥 먹음. 아니, 기념일 갖고 장난질이야 이 새끼. 미쳤나 그냥. 김도가 그동안 기념일 여친만 있었어도. 6월 30일은 7번째 기념일이었지만 와이프한테 진짜 걸리기 싶은 전 작년 6월 30일은 7번째 기념일이었지만 미래에서 와서 기념일이 시간 기념이 없는 거 아닐까? 1년 한 번만 돌아오는데 6월 30일
내년은 열 번째가 되겠네. 내년은 열 번째. 내년은 열 번째가 되. 와 형 점프킹 보고 구독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 네 보행이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홉 번째는 뭐냐고 대체. 어? 그거 아시나요? 에티오피아에선 13월호 1까지 있답니다. 13월호 1이 답이에요. 야야야 이거 그거 아니냐 그거? 황도 12궁 크크. 두 번째 기념일은 김도랑 보냈답니다. 리을 이음 크크. 이거 한번 찍어보자. 6월 30일로 찍어보자. 응? 남편이 기념일 잊어먹어서 못 알아먹게 둘러대고 넘어가려는 거잖아 키키. 6월 30일로 찍어보자. 제법 어려운 문제인걸?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대화의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정리해보자. 짜잔, 찍었다가 마누라한테 머리가 찍혔답니다. 이거 그거 갈 수도 있어. 남편이 미치광이라서 어? 내년이 아니라 어? 니년은 열 번째. 아 정신 차려. 아니야 남편은 미치지 않았어. 정신 차려. 그렇게까지 미친 게임이 아니야. 김도 개불쌍에 늙어 빠져가지고. 김도한테 천 원 줘야지. 애들도 하는 게임에 내년 뭐? 미친 건 형인 것 같은데 멘탈을 추스러봐. 아 이거 약간 넌센스 아닌가? 넌센스 같은데 이거? 와 형 방금 그거 솔깃했어. 작년 6월 30일 7번째 기념일이었지. 내년 열 번째. 작년.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건 잘 알겠다. 아 그렇다. 작년 6월 30일. 알았다. 이 새끼가 말을 어떻게 걸었냐면은 12월 31일을 정각이 넘어가기 전에 말을 중간에 걸쳐서 한 거야 저 말을. 이 새끼가. 어린이의 눈으로 봐라. 봐봐. 이 사이에 영영씨가 지난 거야. 어? 영영씨가 이 말을 하면서 지난 거야. 형 방금 얼굴 완전 일제시대 사극에 나오는 일본 순사 같았어. 그러면 12월 31일이겠지.
정답을 알면 형 엄청 화낼 거예요. 크크크. 이게 뭔 조커 같은 놈이야 이거. 아니 나 이거 맞을 것 같아. 진도입니다. 나 이게 맞을 것 같아. 어려운 문제인걸? 정답! 예, 맞네. 맞네 씨발. 그냥 훈수벨 울리고 한국사람 같아. 맞네. 남편은 저들이 입치려고 1년에 한 번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다. 어느 마을의 스노우. 난 또 만우절이라 헛소리 한 줄 알았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극히 레이튼스러운 문제야. 며칠이냐고 물어봐요? 이게 레이튼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와, 저 남편 완전 개 또라이 아니냐? 개 무섭네 디그 디그. 네 니년 열 번째 드립. 와 맞추는 형도 진짜 대단하다. 사투리식 두뇌야. 프랑스요 마시는구나. 남편의 전처들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년 아니었을까? 자, 스코틀랜드 야드로 들어갑시다. 형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년 드립은 쇼츠로 꼭 올려주라. 조용히 하세요. 경감 돌아왔나? 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래. 금방 나누겠습니다.